아, 이거는 이제 그 허위 아, 조작된 추미애 장관 증거입니다. 아들. 아. 이번에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저한테 씌운 누명은 네. 제가 권익위가 예, 그 요거. 조국 장관의 예. 경우에는 그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네. 전임 위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똑같은 사안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와서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네.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이 네. 민주당 출신이라 추미애 장관을 감싸기 위해서 그런 그 직권남용의 이런 유권해석을 뭔가 예. 조작을 하고 직원들에게 그런 이제 유권해석을 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 내용이 제보 내용도 뭐 그런 거고요. 국민의힘도 그걸 가지고 제 권익위원장 취임 때 이후부터 한 국민의힘에서 3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누명을 씌웠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전임 위원장이 당시의 유권해석에서 조국 장관의 당시에 부인이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정경심 씨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태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죠.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더니 당시에 권익위에서 이제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 이해충돌, 저희들이 이해충돌 이제 주무 부처잖아요. 네. 권익위가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가족인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네.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이해충돌이 성립을 네. 합니다. 근데 조국 장관한테는 그때 당시에 권익위에서 아,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적 이해관계 지위가 있으니까 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하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충돌 소지, 예. 가능성.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한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해석을 하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능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권익위가 해석을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소지라는 부분을 빼고, 야, 권익위가 조국 장관 이해충돌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나게 정치적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자기 자신의 자녀, 저기 미국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찰의 그뭐 논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더탐사 뭐 관련해서 주거침입 이런 걸로 고발 조치를 고소를 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이 나 아니면 자녀가 수사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이해충돌이죠. 당연히 이해충돌이죠. 국민의힘이 그동안 조국 그렇지. 장관에게 주장해서 들이댔던 잣대로는. 물론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는 점은 다른데,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 이런 수사기관의 장이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 몽땅 이해충돌이라 직무 회피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해충돌,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거고, 한동훈 장관도 똑같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국힘 잣대는 이해충돌이죠. 근데 제가 이제 권익위원장 임명이 되면서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을 똑같은 성일종 의원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똑같이 이제 지난번처럼 해석이 되면 또 정치적 논란이 있을 거라 이번에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자. 반쪽짜리 해석을 하지 말고 이 일단 사적 이해관계 지위가 있으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은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 요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즉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자녀에 관해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했냐. 이걸 확인을 하면 수사 지휘를 했으면 이거는 이해충돌이고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해충돌이 아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사실 이걸 확인해서 했는데 네. 확인을 못한 거죠. 이번에 추미애 장관 때는 권익위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사실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검의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익위에 공문으로 답변을 보냈어요. 그게 이겁니다. 아, 중요한 자료네요. 지금 대검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공문을 국민권익위에 회신을 한 겁니다. 예. 그 내용에 보면 네,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 추미애 장관의 자녀의 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또 그 밑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저희가 얘기했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검찰총장이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권익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네. 권익위의 이해충돌 유권에서 원칙은 사적 이해관계 지휘 플러스 네.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이해충돌이다 하는 거 이건 권익위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권익위의 그동안 계속 내려온 이거는 권익위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네. 제가 바꾼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바꾼 것도 아니고 권익위에서 이제 이해충돌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네.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공식에 우리 직원들이 이걸 대입을 한 겁니다. 첫째. 사적 이해관계 지인은 있어요. 자녀에 관한 수사니까. 네. 둘째, 직무 관련성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대입하면 뭡니까? 이해충돌이 없는 거죠. 두 개가 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이해충돌이다거든요. 예. 조국 장관은 이걸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로 자녀나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국힘은 조국은 이해충돌이고 한동훈의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둘 다 이해충돌이다라고 해야죠. 이 사안은 누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네. 윤석열 총장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윤석열 총장이 결론 내린 거는 아니다. 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권익위 유권에서 공식이나 원칙에 맞춰서 이 직원들이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고 위원장이 이거를 개입해서 결론을 변경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검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해서 결론을 바꿨고 이거를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를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수사 요청을 했고 감사 결과에도 사무처가 그런 결론을 내린 네. 거예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오늘 그는 위원장이 엉터리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보신 대로 이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아들의 그 병역 문제 그 늦게 갔다든가 그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분명히 확인한 자료를 들고 나오셨고요. 그다음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아니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개입해서 직권 남용했다면 그렇지. 이해충돌이다라고 해야 오히려 그렇죠. 제가 개입해서 결론을 변경한 거죠.